나왔어? 나왔지. 자, 요거는 7시리즈 F바디 F02 740의 에어슈바예요. 에어슈바인데 이걸 분해해 볼게요. 자, 요거는 슈바 껍데기예요. 껍데기 분해를 하면 이 안에 요 에어슈바 요 벨로즈가 이 안에 있어요. 여기 보면 요 고무가 크랙이 다 가 있어요. 여기 되게 많이 크랙 가 있는데 여기 이거를 에어를 한번 쑥 넣어서 다 찼네. 이렇게 슈바가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보통 우리가 재생 슈바라고 하면 이 슈바의 이 고무 부분, 이 벨로우즈 부분 이 부분만 재생을 해서 다시 조립을 하는 거예요. 근데 이런 슈바의 구성은 이 벨로우즈 부분과 스트럿 자체의 구성 두 가지가 같이 구성이 되거든요. 그래서 재생을 하면 스트럿은 그냥 그대로 써요. 그리고 이 에어 벨로우즈 부분만 재생을 하거든요. 제가 지난번에 한번 740 영상 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. 차량 연식이 얼마 안 됐을 차량 같은 경우는 재생을 그래도 그장저장 쓸만하다. 근데 차량 연식이 오래된 차량 같은 경우는 재생을 쓰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한 이유가 지금 요 스트럿이 나중에 오래되면 못 쓰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에어슈바를 재생 슈바를 꼈을 경우에 이 스트럿 자체에서 소리가 난다거나 스트럿의 성능이 떨어진다거나 이 슈바는 사실 ECS 슈바거든요. 일렉트로닉 컨트롤 서스펜션 ECS 슈바라고 해요. ECS 슈바. 그래서 전자 슈바가 들어가는데 이 감쇄력 자체가 떨어져요. 사실 오래되면. 그래서 이게 슈바는 나이가 들은 차량들, 특히 한 10년 이상 된 지금 F바디 같은 요 차량 같은 경우 F바디 같은 차량들은 사실 지금 재생을 쓰는 건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. 요거는 신품을 사용하는 거를 권장드릴게요. 그리고 G바디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재생을 선택해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봐요. 얘도 어떻게 분해해서 딱 보여주면 좋겠는데. 빵! 짜자잔! 여기까지 딱 분해하면 보기가 좋은데 요거까지 지금은 두 개의 물건이 합쳐졌다는 걸 보여드릴 수가 없네. 재생업체는 이걸 뜯어서 요 벨로우즈 바꾸고 이제 벨로우즈를 좋은 걸로 쓴다고 하는 게 재생이 좀 비싼 것들인데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게 재생을 했을 때 스트럿을 다시 쓰기 때문에 스트럿이 안 좋은 걸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거든. 결국은 이 스트럿 자체를 못 쓰게 되는 거니까 재생을 해도 기둥은 오래되면 오래 차체에 힘을 받기 때문에 좌우에 유격이 생기고 그 부분에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그 피스톤 부분이 열을 받고 쇠가 약해지고 그러면서 소음이 발생되고 그 안에 있는 가스 댐퍼 그 안에 댐퍼가 가스가 들어가는데 그 가스 댐퍼의 성능이 또 떨어지는 거예요. 가스도 빠지고 오일도 빠지고 그러면서 결국 스트럿 자체의 성능은 보통 우리가 이제 정비를 하면서 느끼는 게 스트럿의 성능은 10만 킬로 내외 정도. 10만 킬로 내외 되면 이 슈바 자체의 성능이 떨어진다라고 보는데 거기에 그 10만이 된 차량의 스트럿을 가지고 벨로우즈만 교환을 해서 재생했다라고 해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재생 슈바를 선호하지 않아요. 물론 저렴한 가격, 정품 가격 대비 한 25% 30% 정도의 가격에 구입을 할 수 있고 애프터마켓 제품 대비에 50% 60% 정도의 가격에 구매할 수 있으니까 구매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기는 한데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전혀 메리트 없다고 봐요. 왜냐하면 작업비가 들어가고
재작업을 할 경우에 AS 처리가 불가능하고 AS를 해도 문제가 생기면 계속적인 재작업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재생 슈바 사용을 권장하지 않아요. 자, 끝. 얘는 잘라야지 뭐. 난 분해를 할 수가 없어. 분해하는 사람들은 뭔가 방법이 있겠지. 형, 내가 맞춰서 올릴게. 잠깐만.